오늘 반찬이 아주 마음에 들어. 또 시작이다. 소박 좀 까주라 좀. 아, 네. 아까 전에 내가 그때가 초점인 줄 알고 들어가지고 누가 씨.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어. 이 투정 어떻게 할 거야? 편하지 않은 샤워 좀. 난 철들 생각이 없다. 오늘은 쉬는 날이다. 아우. 그녀는 똑같이 누워 있다. 저번에 방금까지 누워 있었잖아. 지금 시간은 낚시를 가자고 해도 안 간다. 추워. 낮에만 하고 와. 밥을 해야 한다. 짱게 시켜 먹자니까. 예상대로 헛소리만 삐약삐약한다. 일어날 생각은 절대 없다. 맨날 이런다. 짬뽕. 노예 하루를 시작해보자. 어제 먹은 밀폐유랑 설거지를 해야 한다. 빨래도 개야 한다. 쓰레기도 버려야 한다. 야, 여보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찍지 마. 신발장도 정리를 해야 한다. 내 신발은 그래봐야 세 개밖에 없다. 이 여자는 분명... 야, 신발 사준다 그래도 안 사. 옷 사준다 그래도 안 사. 내가 안 사주는 게 아니야. 맞잖아. 진짜. 그러면 우리 적금은 언제 하냐? 돈은 언제 벌고? 야, 적금 들 생각하지 말고 놀러 갈 생각이나 하지 마. 뭐가 끝이야? 어? 할 말 다 해, 여기서. 자, 해봐. 아, 다 자를 거잖아. 뭘 할 말 다 해야, 씨. 어? 할 말 다 해봐. 나보고 어쩌고. 아니면 나한테 돈을 줘. 내가 들어줄게. 아니면 주식을 다 꼬라 박던가. 아, 사자마자 개그 지쳐버려가지고. 어! 화가 나네, 진짜. 주식만 하면 물릴 거 뭘 주식을 하냐? 내가 그때가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가지고 누가 씨 위에서 사는 줄 알고 들어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아니야, 여보, 안 씻으면 귀여운 맛이 있어. 나 씻으면 장난 아니야. 안 씻는 게 귀엽다니까. 그래서? 야, 바지, 옷 봐라, 옷. 자, 시작을 해봅시다. 밥을 했다.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부지런한 여자, 이쁜 여자. 계속 한 자리에 누워 있다. 고자 하는 말이 그거야. 나 지금 좀 빨래 개야 되는데. 불 먹는 거 좀 봐. 갔다 가 내가? 제 생각은 밥 줄 때까지 계속 저렇게 누워 있을 겁니다. 노예의 삶이다 오늘 컨셉은. 자, 이제 자 빨래도 정리했어요. 빨래 저도 했는데 그녀의 상태를 알아보죠. 아, 대단합니다. 아, 뒤집었습니다. 아,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배터리가 없어. 아, 배터리가 없어서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좀 뒤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우니까 불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거의 뭐 희박한데.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게 결혼이라는 거는 진짜. 자,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쉽게 할 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밥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여기 집 청소를 해야 됩니다. 자, 신발장도 대충 정리했습니다. 신발이 너무 많아요. 자, 다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아, 자, 예상대로 똑같이 있죠? 자, 발을 한번 간지럽혀 보겠습니다. 봐. 자, 가면 안 된다. 한 번 더. 계란 후라이랑 스팸 구워줘. 볶음 김치도 해줘. 자, 저는 이제 반찬을
해야 됩니다. 저 여자를 깨워야 됩니다. 깨우기 위해서는 제 간단하게 있습니다. 이거 청소기. 자. 자, 털을 다 제거했어요. 아, 방바닥에 털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야? 머리털부터 해가지고 그냥. 자, 아까 찍었을 때 반이 우와 벌써 시간이 와 금방 갔네 시간이. 자, 꼬막 반찬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밥은 지금 15분 남았습니다. 빨리 해야 돼. 빨리. 꼬막 좀 까주라 좀. 아. 안 까주네. 와, 끝이 보인다. 꼬막 양념을 또 한 번 더 해보죠. 꼬막 먹어? 그럼. 나는 먹지. 얼굴 좀 마셔. 아니라 끝까지. 자, 꼬막 깐 다음에 부스러기 대비해서 살짝. 살짝 좀 헹궈야 됩니다. 한국가. 아, 미연 넣어야 되는데 미연이 없어. 집에 대파가 떨어졌네요. 대파 없이. 카메라를 찍으면서 하려니까 두 배로 힘들어. 두 배로. 카메라 안 찍으면서 하면 벌써 다 했을 텐데. 원래 깨소금을 좀 넣어야 되는데. 이거 한 손으로 들고 이거 하려니까 힘들다. 자, 뭔가 좀 그럴싸하지 않나요? 한 손으로 일단 했습니다. 꼬마 하나 끝. 빨리 밥 퍼. 밥을 오래 가져와야지 오르게. 빨리. 이제 못하겠다. 몇 시야? 아, 12시. 시간 금방 가네. 나무지게 먹어야지. 그래도 밥은 푸네. 오늘 야 웬일로? 김인종이 콧말. 밀폐. 똑바로 앉아서 먹어. 뭐야 그게? 어때? 한번 먹어봐. 나도 꼬막을 안 먹어봤어. 맛있나? 맛있어? 응. 그래, 대충 만들어도 뭐 우리는 전문가니까. 맛있어. 대충 만들어도 맛있어. 그 밑에 거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간장이랑. 오랜만에 먹는다. 우리가 뭐 이런 거 안 해주는데. 12시 5분이네. 오늘 반찬이 아주 마음에 들어. 또 시작이다. 오빠가 계란을 해서 계란에 간이 돼 있는데. 이렇게 먹어야 돼. 같이 나오겠지? 나만 나오겠지?